안녕하세요. 오늘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음은 능엄경 제258강 강의 내용의 주요 개념을 정리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매운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심리적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신과 신선들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결국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경고하십니다. 매운 채소를 먹는 사람은 하늘과 신선들의 냄새를 싫어하여 멀리하게 되고 악귀들이 접근하게 되어 복덕이 사라지며 최종적으로 나쁜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진지한 수행자는 매운 채소를 피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강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하시면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능엄경 제8권 문화신임 책으로는 332페이지 중간쯤 한 일곱째 줄인가요? 세 가지를 말했죠. 여기서 이제 세 가지를 뭐라고 했냐면은 3점차, 세 가지 점차를 말했습니다. 불보리를 닦거나 부처님의 한마디를 칭하려면은 3점차를 세워야만 된다. 그래가지고 3점차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제기 조인이죠. 조인을 제거한다는 거죠. 조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조인은 오신체라고 말했죠. 시 오종신은 이 다섯 가지 매운 그 신체는 오신체죠. 숙식하면 발음하고 익혀서 먹으면 음심을 발하고 생감하면 징해 안하니 생으로 먹으면 성냄을 더한다. 그러니까 이건 오신체는 상화를 익혀 먹으면 상화를 더 힘이 나게 도와주기 때문에 음심을 바란다 말이죠. 사실은 그 건강식품입니다. 오신체가. 그래서 정력을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서 음심이 발동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이죠. 생으로 먹게 되면은 또 간의 기운이 발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썩내는 것이 더한다. 그게 톡선은 자극성이죠. 자극제 자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극성을 바로 자극성이 썩내는 거니까 썩내는 마음을 더한다. 그러니 익혀 먹어도 안 좋고 또는 생으로 먹으면 더욱더 안 좋고 익혀 먹으면 냄새가 더 진하지요. 아니 생으로 먹는 것도 냄새가 지독하지요. 이와 같은 세계에서 오신체를 먹는 사람이 비록 능히 12부경을 선설할지라도 부처님은 열의 12부경 부처님의 경전을 12가지로 말하죠. 개경, 응송, 수기, 풍송, 자설, 연기모도 그런 거. 부처님 경 전체를 개경이라고 하죠. 그 속에는 비유도 나오고 인연설법도 나오고 또한 묻는 사람이 없이 부처님 자신이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여러 사람하고 같이 문답식으로 변론해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러한 내용들이 12가지입니다. 그것을 12부경이라고 하죠. 그것을 선설한다 해도 시방의 하늘 사람과
신선들이 그 냄새나는 것을 싫어해서 오신처는 냄새가 좀안 좋고 또는 더러운 그런 추위가 나는 것을 싫어해서 모두 다 멀리 떠나버린다 말이죠. 지방천선은 오신처 먹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12부는 전체를 개경이라고 하지요.
이게 이제 12부 경입니다. 법화경에 부부경이라고 하는 거나 같은 거지요. 9가지 부부경보다는 숫자가 더 많아진 거죠. 3가지가 더 많았죠. 개경이라고 하는 것은 경의 총체를 개경이라고 하는데, 개자는 욕저 수다라 해가지고 범어로 욕저 수다라인데, 개합한다는 뜻입니다. 진리에도 개합하고, 계리 또는 개, 기. 이두 가지가 의미가 바로 개자의 뜻입니다. 진리에 어긋나면은 그야말로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첫째는 진리에 합해야죠. 진리에 개합한다는 개자요. 진리에도 합하고 합리적인 설법이죠. 비합리적인 그런 설법은 중생계 이익을 줄 수가 없는 거니까. 계기라는 것은 중생에게 중생은 근기에 개합한다. 근기에도 합하는 중생은 근기에 너무나 택없이 부당한 설법은 맞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중생의 근기나 중생의 그런 마음자리, 성리 거기에 다 개합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경 전체를 개경이라고 말합니다. 응송. 응송이 내나 개송인데 잘못 썼는가 뭐 어쩌는가 모르겠네 지금. 응송하고 풍송하고 응송은 개송어로서 장행에 따라 다시 말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장행이라는 것은 개송 말고 줄거리. 지금 보통 경전은 다 거기에 장행이죠. 개송은 넉자백이나 다섯자나 또한 일곱자나에서 운문식으로 된 것이 개송입니다. 가타라고 하죠. 그런데 그 개송이 응하릉자는 그 전에 말했던 그 부처님의 설법 가운데 위에서 말한 장행이라는 것은 개송 아닌 그 경문을 장행이라고 합니다. 줄거리죠. 운문이 아니고 그 장행에 따라서 다시 말한 그 개송이 응송이라요. 그러니까 줄거리에서 나온 내용들을 개송에서 다시 복창을 한 거죠. 이중으로. 그게 응송이고. 그전에 열반경 할 때도 했었잖아요. 열반경에 12가지가 나왔었죠. 숙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서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네가 어느 때 성불하고 언제 중생을 제도하고 또 도에 언제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도에 들어가거나 도를 이루는 따위를 미리서 예언해 주는 것을 숙이라고 합니다. 손수자 기록할 기자 그 숙이하고는 달라요. 미륵, 예를 들면, 미륵이 언제 나와서 언제 성불할 것이라는 것, 도솔천 내원궁에 간다는 것을 이 설법 하셨죠. 그것은 이제 미륵 상생경이고, 도솔천에 태어나는 것을. 도솔천에 태어났다가 다시 인간에 내려와서 성불한다는 그런 내용도 말씀을 하셨죠. 그런 것은 미륵 하생경에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면은 수기의 내용입니다. 연등불에게 수기를 받았다고 금강경에 나오죠.
그런 것이다 숙이고, 풍송이라고 하는 것은 고깃송이라요. 고깃송이라는 것은 단독으로 개송 자체가 위에서 말한 것이 없이 개송에서만 한번 말한 거죠. 이중으로 말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걸 고깃송이라고 합니다. 외롭게 일어나는 그 개송으로서 단독 초설이란 말이에요. 줄글에서 말한 것이 없이 그냥 개송에서만 말씀하신 그런 거죠. 그 전에 처우에 보면은 기아와 가타가 서로 어울려서 뭐 부처님의 이 설법이 기아 가타 모두가 같이 아울러 이렇게 어울리는 그 설법을 들었다고 저 4권인가 5권인가 보면은 나오지요. 거기에 그 말이 나와 있습니다. 5권에 나오던가. 지방재벌이 나타나서 생사윤회를 하는 것도 육군이고, 또한 생사윤회를 풀어서 해탈하는 것도 육군이란 말이 나오죠. 5권 제일 첫머리에 이 운어심체으로는 198페이지에.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가타와 기자가 아울러 뭐 그러한 것이 나온다고 그런 말이 나왔었지 않아요? 5권 204페이지에 보면은 5권 204페이지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아난과 대중이 부처님 열애께서 유 없이 자비로운 그 가르침과 기아와 가타가 섞여서 그 굉장히 정미롭고 맞고 묘리가 묘한 이치를 설명한 것이 맞고 사무쳐서 마음과 눈이 마음 눈이 열리는 것을 얻게 되어서 과거에 일찍이 없었던 거라고 찬탄하고 아난이 합장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거의 나오죠. 응송은 중송이라 하기도 하고, 중송이라 하기도 하고, 저것은 풍송은 고깃송이에요. 거기에 보면, 운어신님 그 주석에도 나오죠? 맞게 적었구만, 적기는. 그거 내가 확인하려고 그래. 응송이라서는 거듭개송하는 중송이라고도 해요, 별명이. 위에서 말한 내용을 다시 또 말하기 때문에 중송이라 거듭 밝히는 개송이고 고깃송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풍송이라요. 그것은 풍송으로서 단독 초설이니까 위에서 말한 것이 없이 중송은 반대말이죠. 쉽게 말하면 단송이라는 말과 같죠. 단은 복의 반대죠. 중복이라는 중자고 저 중송이라는 중복된 거. 그러니까 두번 다시 말한 것을 법화경에 보면은 처음에 말해놓고 나중에 보면은 개송으로 또 말했죠. 그런 경우가 원각경은 전부 다 12장이 다 처음에 말을 해놓고 다시 또 개송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각경에 나온 개송들은 거기다 중송이죠. 풍송은 중송과 반대적인 말인데 고깃송이라니까 단독으로 그냥 위에서 말한 것이 없는 내용을 이 풍송에서만 개송에서만 말한 것. 그러니까 줄글에서는 말한 것이 없는데 개송으로만 말한 것을 풍송이라고 말합니다. 풍송은 그냥 고송이라고 해도 돼요. 외로운 송이다 또는 단송이다. 코트로 단볼 신사 그 단자 옷이 한 벌이면 단볼이죠. 단볼 신사라고 하는 그 단자와 같은 내용이라요.
자설이라고 하는 것은 문헌이가 없이 부처님 혼자 말씀하신 거라요. 그래서 자자는 부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부처님 혼자 말씀하신 내용. 주거니 받거니 뭐 문답식으로 말한 것이 아니고 부처님 혼자 말씀하신 것. 아미타경이 그렇죠. 아미타경은 자설로 많이 되어 있죠. 누가 묻는 사람이 전혀 없었잖아요. 극락세계 모르니까 안 묻겠죠. 뭐. 아, 사리부를 불러가지고 말했잖아요. 연기라고 하는 것은 인연생기에 대한 설법이요. 인연으로 일어나는 것을 생기라고 합니다. 인연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12년 같은 거. 언제, 어느 때 어떤 인연을 이루게 된다는 거. 또한 도를 닦은 인연으로 말미암아 해탈을 얻게 된다는 그런 등등의 내용이 연기라요. 법화경에도 인연설법이 많죠. 과거에 대통령 지승불 그 밑에 석가모니도 그 왕자로 있었다는 거. 또한 12년을 많이 말하지요. 불종이 종년기 아니 불종자가 인연으로부터 생기니 시고로 설일생이라 그러므로 일성법을 말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연기설, 연기설법이라요. 부처님의 법은 연기설이 많지요. 주로 실상론과 연기론 할 때 연기론은 시간적 생성 발전하고 여러 가지 그 그대로 있지 않고 시간성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가 생기는 그러한 원리와 그러한 도리를 말한 것이 연기법입니다. 전부. 그 다음에 본사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과 보살들. 보살은 바로 부처님 제자들이죠. 본생에 있었던 사실, 과거 전생에 있었던 그 본자는 전생이라는 뜻과 같아요. 전생에 내가 전생에 뭐가 됐느니라. 나는 전생에 어떤 일을 했다. 내가 전생에 앵무새가 돼가지고 그 앵무 숲이 불탈 때 그 숲에 불을 끌려고 강에 가서 것이 바다에 가서 물을 찍어다가 막 이렇게 불을 끌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이제 앵무경인가 무슨 아암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석천왕이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그 숲에 불이 났는데 앵무새가 입으로 적세다가 그걸 끌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래도 끄겠다는 거예요. 자기 몸이 닿을 때까지 죽으면 또 내 생에도 이 불을 꺼겠다는 거예요. 입으로 물어다가. 그래서 하도 그런 정성이 놀라와서 가르켜서 제석천왕이 비를 나르게 해가지고 그 앵무 숲에 비를 이제 불을 끄도록 했다는 거. 과거 전생에 석가모니가 앵무가 돼가지고 그 불을 끌려고 자기 동료들이 그 앵무 숲에서 불타 죽는 것을 불쌍하게 보았다는 것. 그런 것도 일종의 본사 아니요?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요. 본생은 과거에 뭘로 태어나고 뭘로 태어나고 하는 그런 과거 전생에 대한 것을 말한 거고 본사는 전생에 있었던 일들이고 본생은 부처님과 제자들의 과거 생을 말한 내용들이 본생이고 방광이라고 하는 대방광 불화암경 대방광 원각경 대방광 무슨 순응암경 하죠. 그 대방광이라고 하는 것을 줄여서 방광이라고 해요. 대방광이 최상 용도되고 대성진리를 표현할 때 방광이라고 하죠. 좁은 것보다는 넓은 게 협소한 것보다는 광대한 게 훨씬 더 뛰어나죠. 광대하다는 말이죠. 방광. 또 방이란 말은 법다운 가장 그 큰 법으로서 어디에나 두루 통하는 통방기법이라 어느 곳에나 다 맞는 것이 방이라요. 동쪽이건 서쪽이건
남쪽이건 북쪽이건 또는 어느 세계든 그러니까 부처님 법은 아수라 중생 세계에도 맞고 인간 세계에도 맞고 천상 세계나 어떤 모든 그 중생의 세계에 두루두루 다 통하는 그런 법다운 법이라는 뜻이죠. 법방자고 또는 사방이라는 여러 치방이라고 하는 그 방자로 봐도 되고 그러니까 정방이라는 바늘정자 정방 또는 통방 그 뜻이고 정방과 통방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방자는 정방과 통방이고 정방이라서는 바른 방법이란 말이지 무슨 요 자기 앞에 정방향을 가르친 것은 아니에요. 바른 법을 정방이라고 해요. 누가 저 불교 것이 저 방송국에 뭘 설법하는 거 보니까 영 틀리다는 소리를 묻는 말 답변도 맞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말해. 그렇게 불교 공부를 못한 사람들이 나와서 그래도 대화를 통하고 말이지. 누구를 답변해 주니까 답변해 준 것만은 좋은데 좀 제대로 좀 공부 좀 하고 좀 알고 좀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쉽더만요. 뭐 천두왕 것을 물으니까 뭐라 하더라 뭐 이상한 짧은 소리 중엄신이 뭐 아까 내가 차 타고 오면서 그 누가 운전수가 그걸 틀어서 들어보니까 어느 신임인지는 내가 몰라도 그렇게 저런 것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방광 같은 것도 방광이라고 그전에 것이 이제 저 방광 도인도 있었고 방광이란 말이 불경 가운데 덜어 나오는데 대방광을 줄임말이라요. 대승법을 그냥 대표할 때 방광이라고 해요. 광이란 말은 광대가다 광활하다 가장 그 넓은 거 넓다는 것은 좁지 않고 두루두루 통하기 때문에 넓다는 뜻이죠. 그래서 대승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소승법은 이 12부 경 가운데 방광이 빠진 거예요. 소승법은 소승법에는 12부가 다안 되죠. 12부 된 경이 잘 없어요. 화엄경이 구체적으로 12부가 다 갖추었고 법화경만 해도 9부경이라고 나오죠. 9가지 부. 저런 내용이 12가지 그런 요소가 다 갖추어져 있어야 12부경이라고 하지요. 보통은 9부경이라고 말합니다. 소승경에서 방광이 빠진다면은 그건 12부가 못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방광은 대승 요의법을 방광이라고 하니까 정방과 통방, 어느 방위에 어느 지역에나 두루 통한다는 그런 보편 타당성을 가진 그러한 대승 진리를 방광이라고 말합니다. 이직류라고 하는 것은 종전에 없었던 희유한 설법. 금강경에도 이직류가 나오죠.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뭐 제가 과거에 얻은 바 해안으로 일찍이 이와 같은 경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고 나오죠. 수보리가 울면서 수보리가 한참 설법을 듣다가 감격해가지고 수보리 비루백불하야 눈물을 흘리고 부처님께 고하여 말하되 제가 옛날에 얻은 바 해안으로도 일찍 이러한 법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희유세존 희유세존이시여 선호염 제보살하시며 선부촉 제보살 그것도 비직류라요. 부처님이 별것도 아닌데 그것이 저 걸식하고 발식고 또 그것이 가만히 가부좌하고 앉아 있는데도 수보리는 희유의 그런 진리를 거기서 엿보았거든. 알아차렸어요. 알아차렸으니까 부처님을 찬양을 했죠. 부처님을 뭐라고 찬양했냐면은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모든 보살을 잘 호념하시고 모든 보살을 잘 부촉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부처님을 축기에 올려놓고는 이제 차기 묻는 말을 묻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바라려면 바란 사람은 어떻게 마음을
머물러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해야 됩니까 하고 물었지요. 그런 이제 내용 가운데 치유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미징유라예요. 그래서 종전에 없었던 치유한 설법을 미징유라 하고 비유라고 해서 부처님은 설법이 비유가 많죠. 열반경에도 800비유라고 나오잖아요. 비유를 제일 많이 드는 설법이 부처님의 설법이라요. 800비유라면 뭐 엄청나지 않아요? 한 10가지 비유 들기도 힘드는데 100가지에서 또 800가지를 말했으니까 비유가 엄청나죠. 장자 남학에도 비유가 많이 나오죠. 처음에 대붕새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죠? 뱁새 비유가 나오고 또 다시 저 명령이라고 하는 비유가 나오죠. 초지남해주 명령자 아니 촌나라 남쪽 지방에 8,000년을 봄이 되고 8,000년을 가을을 8,000년을 하나의 봄으로 여기고 8,000년을 또 가을로 여기는 명령이라는 큰 나무가 있다는 거. 대년을 말하려고 오래오래 이 세상에 오래오래 사는 그런 것을 비유할 때 명령이니 뭐 그런 거 말했죠. 그런 것이다 비유입니다. 꿈비유 같은 거 허공과 같다고 허공으로 비유하든지 환과 같다고 비유를 했죠. 원각경은 안 했으니까 모르지만은 원각경의 그 보완장이나 보현장이나 보면은 관에 대한 설법이 굉장히 많지 않아요? 원각경에 이런 말이 나오죠. 신심이 개역환이라 몸과 마음이 다 환과 같다. 반야심경에는 그냥 이런 식으로 말했죠. 반야심경에 오원이라는 말이나 똑같아요. 몸과 마음이란 말이. 오원이 다 공했단 말이에요. 초견 오원개공이라고 나오죠. 오원은 색과 수와 상과 행과 식인데 색은 몸이고 또 수상행식은 마음이죠. 오원이 다 공했다고 할 때는 비유가 아니죠. 그런데 원각경에서 몸과 마음이 다 환과 같다고 가틀렛자가 나온 것이 벌써 비유 아니요? 환이라서 요술쟁이, 요술 부리는 사람이 없는 물건을 있는 것처럼, 실물처럼 이렇게 요술로 나타내는 그런 것을 환이라고 하지요. 환술, 눈홀림. 그래서 몸과 마음이 우리의 중생대로 몸과 마음이 실제 있는 게 아니다 말. 요술쟁이가 가짜로 만들어낸 환물이나 같단 말이에요. 환물은 참 환물이죠. 조금 있다가 변화가 무쌍하고 언제 좋았다가 언제 찌푸리고 요술이 아주 요지경 도가니 그 몸과 마음이 사람 그러니까 한과 같이 본래 실체가 없는 거라요. 그러면 요술쟁이는 누구냐면은 마음짜리고 본래의 마음짜리 열애장이고 열애장에서 장난을 부린 것이 우리의 정신세계와 물질세계, 육체와 영혼이 거기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 그 자체는 환과 같다고 비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아의 도리를 말하게 되지요. 아집을 떠나버리면 환과 같은 것을 여실히 체득을 하지요. 아집 때문에 한과 같은 도리를 체득 못한 거예요, 사실은. 오원이 다 공했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죠. 그런 비유를 들어서 어려운 이치를 해설한 것이 비유고. 논이라고 하는 것은 묻는 말에 의하여 변론한 겁니다. 아까 자설하고는 반대죠. 자설은 부처님 혼자 말씀하신 거고, 마지막에 논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하고 주거니 받거니 묻고 답하고 여러 가지 또 시비 흑백을 또는 대승법 소승법 또는 정법과 사법을 여러 가지로 설법을 통해서
변론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런 법문들이 논이라요. 판사들이 것이죠. 언도를 따를 때, 판결할 때 논의를 많이 통해서 하지요. 검사가 이제 뭐라고 하면은 또 변호사가 또 변호를 하면은 판사가 그 말을 다 듣고 이제 판결을 내릴 때 이제 내리죠. 그런 것들이라고. 그것이 치비부경인데, 오신차를 먹는 사람은 치비부경을, 그러니까 치비부경을 선설한 것은 대단히 참, 유대하고, 가장 높은 좋은 말이고, 좋은 일을 하는 거지만, 그래도 오신채 먹고 하면은 그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설법을 한다 해도, 불경을, 연설한다 해도, 치방천선이 그 냄새나는 것을 더러워해서, 싫어해서 멀리다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을 연설하되 오신처를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모든 아귀들이, 아귀, 무리들이, 저가 먹는 곳을, 먹는 참을 인하여, 저 피자는 그 오신처를 먹는 사람, 어? 그 사람을 가리킵니다. 저가 오신채 먹는 것을 인해서, 그때를 인해서, 차라는 것은 그때입니다. 그 참. 그 입술을 핥을세. 입술을 순자고 입술을 문자입니다. 아귀들이 그 오신채 먹는 수행자의 입술을 빨아 핥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나쁜 생선 그 비린내나고 쿠키한 생선에 뭐가 덤비냐면은 쥐파리 같은 것들 덤비죠. 그것들 덤벼서 거다 알을 실어놓고 거다 더럽게 그런 오염을 시키잖아요. 그와 같이 그런 아귀들이 그 사람을 가까이 해서 입술을 핥은다.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지방의 천인이나 신선들은 멀리 떠나게 되고 제일 못된 놈은 쥐파리보다 더 나쁜 아귀들이 덤벼들어서 그 사람은 입을 핥게 되니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항상 귀신과 더불어 머물러서 그래서 아귀하고 가까이 아귀가 그 곁에 늘 서식을 해서 아귀의 서식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귀와 더불어 머물러 가지고 복덕은 날로 없어지고 복과 덕은 날로 줄어지고. 이익이 없는 것을 더 잘하게 한단 말이에요. 잘할 장자요. 장무 이익이라. 번역은 어떻게 했는고? 밥 먹을 적에 이익이 소멸에 이익이 없으면만 그렇게만 번역했구만요. 장자는 없애버렸구만요. 번역할 때. 번역할 때좀 걸리니까 빼버렸죠. 별것이 아니니까 이익이 없단 말이지 뭐딴 말은 아니잖아요. 이익이 없는 것이 더욱더 불어난다는 뜻이에요. 자장한다.